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상황 보시면 일부 서해안 해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한데요. 오후부터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가 거칠어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파고 낮겠고 바람도 가볍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물결과 바람이 거칠어지겠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유관 축수입니다. 파고 0.7m 내외, 바람은 초속 8m 내외로 바람이 약간 부는 편인데요. 낮부터 파고가 더 높아지겠고 바람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해무로 인해 스산함이 감도는데요. 오전에 바다의 물결과 바람은 평화롭겠지만 오후에는 그 기세가 거세지겠습니다. 해상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석정보 보시죠. 소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오전 9시 17분에 444cm로 고조가, 오후 3시 24분에는 243cm로 저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9시 50분 491cm로 다시 한번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 조류 정보입니다. 조류의 세기도 소조기로 인해 평소보다 약해지겠는데요. 안마도 서측에서 낮 12시 50분에는 0.9노트 세기, 저녁 7시 36분에는 0.6노트 세기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유향은 각각 남서와 북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